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오늘은 LG V10 세컨드 스크린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G V10은 다른 안드로이드 폰과 다르게 이 상단에 세컨드 스크린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이 세컨드 스크린은 화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시계 화면이라든지 뭐 기타 이 설정들을 할수 있도록 빠른 설정들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보통 우리가 시계를 자주 확인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화면을 켜서 시계를 확인하지만 이렇게 세컨드 스크린이 들어와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시계 확인하는 비율도 줄어들고, 그리고 뭐 와이파이라든지 볼륨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한 번에 실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화면 켜는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배터리 관리 측면에서는 더 뛰어난 걸로 제가 사용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건 이제 바지 주머니나 이런 데 넣으면은 괜히 이제 화면에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LG는 여기다 조도 센서를 두어서 보시면은 여기가 화면 가려지면 이렇게 꺼지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빛을 감지해서 그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설정을 해놨고요. 그러면 제가 홀드를 해제해서 이제 평상시 화면에서 보는 세컨드 스크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은 서명이 들어갈 수 있게 란이 있고요. 보시면은, 그렇죠? 제 지금 블로그 주소를 써놨고요. 이거를 길게 꾹 누르면은 이렇게 설정 화면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다가 뭐 한글이라든지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보시면은 다양한 폰트들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예, 원하시는 그런 폰트로 설정해서 할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넘기면은 최근에 사용했던 어플들이 이렇게 하나씩 넘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휴대폰 관리를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어플이 아니니까 여기서 관리해서 저장소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저장소를 들어갔다. 상단에 저장소 관련된 이렇게 아이콘이 생긴 걸볼수 있습니다. 자, 또한번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설정 화면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됐고, 제가 만약에 인터넷을 하겠다고 하면은 상단에 이렇게 인터넷이 연결된 걸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기능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바로 한 방에 가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매력적인 부분이 생각되고요. 또 넘기면은 음악을 재생할 수 있게 플레이어가 나옵니다. 음악도 우리가 자주 쓰는 기능 중 하나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음악 플레이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음악을 여기서 끄고 다 설정을 할수 있고요. 넘기면은 즐겨찾기, 핸드폰 즐겨찾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자주 쓰는 번호 5개를 추가해 가지고 그렇게 빠르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주 쓰는 어플들, 자기가 주로 쓰는 어플들을 여기다 설정을 해 놓으면은 빠르게 예, 그 해당 어플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정이 있어서, 일정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일정 표시가 나오고요. 또뭐 달력을 보고 싶다, 이 부분을 누르면 바로 달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편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설정은, 이 세컨드 스크린 설정은 이 설정에 있는데 화면 부분에 이 세컨드 스크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밑에 보시면 메인 화면이 켜져 있을 때, 그리고 메인 화면이 꺼져 있을 때 나와 있죠. 이걸 누르면은 안에 어떤 걸 활성화 시킬 건지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뭐 서명, 최근 사용 기록, 뮤직 플레이어, 빠른 연락처, 예, 바로 가기, 오늘의 일정. 뭐 필요 없으면은 해제하면 안 나오고요. 뭐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은 체크해 놓으면은 더 빠르게 세컨드 스크린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이 꺼졌을 때이 부분에는 뭐 날짜 및 시간을 보여줄 건지 아니면 서명을 보여줄 건지 이걸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해 봤을 때꽤 매력적인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한번 이거에 익숙해지면은 사실 다른 스마트폰을 못 사용할 정도로 꽤 활용도가 높은 기능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LG V10을
구입하실 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